올해는 그 평균 타수가 60대 타수가 없어요. 네. 그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화 클래식에서 선수들이 워낙 많은 그렇죠. 점수를 잃어서 60대 타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황정민 손을 놨는데요. 오, 저거는 나왔어요. 나왔어요. 그쪽에 보면은 약간 왼쪽에 뭐 돌산이 네. 있거든요. 네. 거기 맞은 거예요. 와, 그것도 운 좋았네요. 황정민 완전 럭키샷이에요. 네, 지금 돌산 쪽 맞구나. 네. 이야, 이것도 운이네요. 오. 일단 야, 아, 러프 깊어요. 그래도 일단 살려줬습니다. 네. 코스가 티샷 미스를 조금 받아줬어요. 황정민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. 그 17번 홀 왼쪽에 있는 돌 맞고 나온 것한테 아주 네.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. 네. 그동안 이제 또 갤러리도 2년 동안 없었고 그렇죠. 팬들 보고 싶죠. 네, 그렇죠. 네. 사실 갤러리 분들한테는 지금 절인 선수 모습을 3년 만에 보는 겁니다. 2년 동안 갤러리들이 안 들어왔으니까. 네, 그러니까 골프 코스가 아무리 어려워도 꼭 저렇게 한두 명은 네. 정말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 내는 선수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뭐 작년에만 하더라도 장하나 선수가 10원 더파로 우승하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네. 그 당시 하나도 언더파가 5홀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. 10원 더파고요. 그 전에는 김효주 선수가 언더파 선수가 두 명 있었어요. 네. 그 나인 언더파 우승이었거든요. 그 전에는 14명의 언더파가 있었는데 이민영 선수가 15언더파로 우승했고요. 네.